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채널 이름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손예진의 독점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할 것입니다. 함께 손예진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녀의 임신 기간입니다. 그녀가 임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화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구토와 피로를 상상해 보세요. 이 비디오에서 모든 흥미로운 세부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손예진의 팬이신 분이거나 그냥 연예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벨을 눌러 손예진에 관한 어떤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호기심을 탐험해 보시죠. 손예진,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배우 중 하나로 최근에는 아들 알콩의 임신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기간이 그녀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고백했는데 특히 심한 구토와 지속적인 피로 상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는 기쁨과 기대감은 그녀와 남편인 배우 현빈을 크게 격려했습니다. 손예진과 현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커플로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알콩이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기쁨과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환영하고 가정의 행복을 찾아 나가기 위한 뜻깊은 순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손예진에게 있어 임신과 알콩의 출생 기다림은 개인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현빈과 함께 새로운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직면한 어려움과 임신 기간 각 단계를 함께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예진과 현빈은 두 번째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가족을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모가 되는 여정뿐만 아니라 사랑, 서로 지원하고 깊은 연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예진과 현빈의 이야기는 그들의 팬뿐만 아니라 사랑, 인내와 가족의 기쁨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신 과정 동안 손예진은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현빈으로부터의 지지와 사랑이 그녀를 극복하게 도왔습니다. 그녀는 특히 임신 기간과 같은 중요한 단계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예진의 편인 현빈 또한 아버지가 되는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예정인 자연스러운 설렘과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알콩이를 위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며 가족 생활의 각 단계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손예진과 현빈은 작은 가족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팬들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종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랑과 보호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손예진과 현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한 스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힘, 부모가 되는 기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연인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힘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트리플스, 트리펄즈의 18번째 멤버, 희귀한 한국 성을 가진 K-POP 아이돌 대열에 합류. 걸그룹 트리플S가 12월 23일 18번째 멤버 주빈을 소개했다. 2006년 5월 11일 대한민국 국적으로 태어난 주빈의 본명은 두주빈입니다. 희귀하고 독특한 성은 곧 팬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고 두라는 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주빈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네티즌은 결국 두가 아이돌의 실명임을 확인했다.
약 5천 명의 한국인이 두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비는 꽤 희귀하고 독특한 성을 가진 K-POP 아이돌의 성장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김, 이, 박 등 가장 흔한 한국 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우 독특한 성을 가진 K-POP 아이돌 목록에는 세븐틴의 부승관, 부는 제주도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서 유래된 성, 동영배 또는 빅뱅의 태양, 약 10명 정도만 있음이 있습니다. 동성을 가진 한국인은 5,000명, 호현주 또는 제시, 호를 가진 한국인은 약 4,000명 있음, ATBO의 성낙원, 이성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더 흔하지만 옹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연예인은 거의 없으며, 여전히 옹성우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한국인이 1,000명 미만인 가장 희귀한 성으로 간주됩니다. 두라는 성을 가진 다른 연예인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POP 아이돌 세계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걸그룹 트리플J의 18번째 멤버 주빈이 합류한 것인데요. 그녀의 풀네임은 두 주빈으로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성씨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씨는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씨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결국 주빈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네티즌이 그녀의 성이 실제로 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두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주빈은 희귀하고 독특한 성씨를 가진 K-POP 아이돌 명단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 팬들은 김, 이, 박과 같은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성씨들을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희귀하고 독특한 성씨를 가진 K-POP 아이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븐틴의 부승관, 부는 제주도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서만 유래된 성씨, 빅뱅의 태양 또는 동영배, 동성을 가진 한국인은 약 5,000명뿐, 제시 또는 호현주, 호성을 가진 한국인은 약 4,000명, ATBO의 성낙원,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더 흔한 성씨지만 유명인사들 중에는 드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가장 희귀한 성씨는 옹으로, 옹성우와 같이 성씨를 가진 한국인은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라는 성을 가진 다른 유명인사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희귀한 성씨를 가진 아이돌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빈의 합류는 단순히 한 팀에 새 멤버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K-POP의 다양성과 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새로운 관심사를 제공하며 아이돌들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희귀한 성씨를 가진 아이돌들은 K-POP 산업 내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는 팬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더 광범위한 관객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러한 아이돌들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희귀한 성씨를 가진 아이돌들은 K-POP 산업 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K-POP 산업이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희귀한 성씨를 가진 아이돌들의 성공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뿌리와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주빈과 같은 희귀한 성씨를 가진 K-POP 아이돌들은 단순히 그들의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 K-POP 산업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성,